제가 그 라떼이스 홀스라고 아 라떼는 말이야 그 3살 동생은 그 물으면 와야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하시고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적어주시면 에어팟을 드립니다. 근양님한테 연락 왔다. 우리 뽀팬 여러분들이 또 근양님 굉장히 좋아하시고 저도 공연장도 갔을 정도로 좋아하거든요. 지금 괜찮으세요? 자. 그냥님 전화 통화 네, 아 그냥님 안녕하세요. 네네. 아 제가 진짜 팬이라서 저희 팬분들께서 진짜 그냥님을 진짜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대여 뽀뽀해주세요. 망설이지 말아요. 아, 진짜요? 아, 그, 모르시는 분들도 혹시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혹시 소개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네, 저는 그냥 좋은 소감하고 싶은 싱어송라이터 그냥이고요. 인디음악을 열심히 하고 있는 28살 청년입니다. 네, 아, 이거 저희가 진짜 왜 전화통화를 하고 싶어 했냐면, 네, 저희 팬분들도 그렇고, 저도 제가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실제로, 그, 그냥님 공연도 제가 막 방송을 키고, 막, 그냥님 공연 가는 중 하면서, 네, 한 적도 있었고, 그리고 저희 이제 뽀팸 여러분들도 항상 진짜 그냥님 노래를 많이 신청하셔서, 아니 목소리가 워낙 좋으셔가지고 아이, 진짜, 아유. 아주 너무 좋으셔서 제 노래 그냥 다 뺏어가셨는데 아, 좀 쓸게요. 아. 그냥님 그냥 목소리도 좋으시다고 지금 채팅창에 지금 지금 딱 200분이 보고 계시는데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그냥님 이번에 그 신곡 나오셨잖아요. 4월달. 와, 아, 진짜 멋있으십니다. 저 진짜 너무 잘 듣고 있고. 아, 여러분, 아, 잠시만요. 아, 이게 너무 다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여러분, 혹시 그, 한 소절만 듣는다 했을 때, 혹시 무슨, 네, 베개가 되고 싶어요? 혹시 한 소절만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네. 혹시 다음 뭐야 우리 그거 그냥이 혹시 다음 공연은 언제쯤 하시나요? 짜잘짜잘하게 행사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네. 아마 단독 공연이 8월 달에 단독 공연을 아 진짜 공연하실 때 말씀해주시면 저희 팬분들한테도 네, 꼭 그거 공지 남길게요 그냥님. 아 진짜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 이제 그 술은 한잔 언제 하나요? 진짜 날 잡으면은 만나 주시는 건가요? 오, 아 말을 조금 이렇게 벽을 살살 치시는 것 같은데, 아이씨. 아, 그 나중에 진짜 한번 같이 막그 방송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아, 진짜요? 200분이랑 약속했습니다, 그냥님. 그 방송 레파토리 항상 들어있는 곡이 진짜 그냥님 곡이고, 제가 아는, 이제 한 분의 곡을 가장 많이 아는 분 중에 한 분이거든요. 좋은 곡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더 멋있는 음악 활동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네, 아, 다음번에 실제로 봬요. 감사합니다.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이스터 베개가 되고 싶어요. 합방 약속 잡았습니다. 증인 200명 앞에서 지금 여러분 그냥님과 합방 약속을 잡았어요. 아 저보다 그 3살 동생이었네요. 제가 그 라떼이스 홀스라고. 아 라떼는 말이야 그 3살 동생은 그 물으면 와야 꽃모 아니고. 누나야, 너 나랑 만날래? 어려도 훨씬 잘해줄게.
너답지 않게 놀랐니 이 바보야 더 이상 썸은 질리잖아